이곳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. 수세기 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왔지만 아무도 이 섬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. 보물 사냥꾼들은 1795년부터 이곳에 매료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해적이나 템플 기사 단원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운을 시험해봤어요. 하지만 지금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 섬을 둘러보는 해양 투어를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면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오크 아일랜드의 보물을 찾는 락이나 형제, 릭과 마티가 출연하는 TV 리얼리티 쇼에서 이 섬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. 네, TV 제작자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.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머니핏, 이른바 돈 구덩이였습니다. 유망한 이름과는 달리 돈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. 이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구덩이는 1795년 16세 소년이 처음 발견했습니다. 어느 날 다니엘 맥기니스는 오크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.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떡갈나무였고 이상한 무늬가 있었어요. 자연적인 흔적은 아닌 것 같아서 다니엘은 그 지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던 중 움푹 패인 땅을 발견하고 즉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. 두 친구가 그를 도왔습니다. 하지만 보물 대신 지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통나무만 발견했습니다. 누군가 돈이나 보석을 숨길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 구덩이 아래에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. 누군가 그곳에서 화강암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.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번역에 따르면 12m 아래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. 네, 맥기니스와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파봤어야 했어요. 머니핏의 또 다른 재미는 그 아래에서 발견된 코코넛 섬유입니다. 18m 깊이에서 다량의 코코넛 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요.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크아일랜드가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. 코코넛 나무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. 가장 가까운 것은 노바스코시아에서 약 2,4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섬유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. 연구자들은 코코넛 섬유로 밧줄을 만들어 모든 보물을 구덩이 아래로 내리는데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다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. 1800년대 후반 오크아일랜드 트레저 컴퍼니는 섬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굴하고 있었습니다. 모두들 그곳에 엄청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. 이 사람들은 지하 46m를 뚫었는데 이는 정지 표지판 15개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과 같았죠. 짐작했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한 원고가 발견됐어요.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원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. 일부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저자인 작가이자 과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. 네, 소문에 따르면 모든 희곡과 소네트를 쓴 사람은 윌리엄이 아니라 프랜시스라고 하죠.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. 머니핏은 오크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갱도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갱도도 아니고 최초의 갱도도 아닙니다. 머니핏이 발견되기 전 보물 사냥꾼들은 스미스 코브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곳에서 댐을 만들던 중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. 로마 숫자가 새겨진 U자형 구조물이었습니다. 좀 더 철저한 조사 끝에 전문가들은 이 나무 조각이 17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. 머니핏은 26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. 이 사실은 이 구조물이 모두가 찾고 있던 보물이 있는 진짜 갱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제 이 템플러 동전을 보세요.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.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동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. 동전은 보통 유럽의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.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동전은 섬에 더 많은 보물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. 그런 종류의 동전이 하나 있다는 건 다른 동전이 더 있을 거라는 간단한 논리입니다.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. 템플러 동전 발견은 이것만이 아니었죠. 섬의 남서쪽 해안에서 석궁 화살이 발견되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던 것은 이 화살이 아니었죠. 섬에서 동전이 몇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. 릭과 마티 라기나가
눕혀서 이 귀중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. 이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라기나 형제는 이 동전을 발견했을 때 숫자 8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전을 연구한 결과 1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들은 이 동전을 잘 닦아냈고 동전 뒷면에 1652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스페인 탐험가들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숨겼다는 설이 있습니다. 어쩌면 이 동전은 동전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에서 떨어졌고 모두가 찾던 보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누군가 보물을 찾다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. 누가 알겠어요? 또 한 명의 유명한 보물 사냥꾼은 게리 드레이튼입니다. 게리와 그의 팀은 릭 라기나와 함께 섬에서 금속 탐지를 하던 중 동전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. 17세기 찰스 2세 브리타니아 왕의 동전이었습니다. 그중 하나는 1771년에 주조된 동전이라는 매우 명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.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늪지대의 보물이 또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은반지입니다. 한 전문가가 이 반지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두 번이나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. 반지는 한 번 크게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은 더 작게 만들어졌습니다. 173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꽃무늬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. 그 외 신기한 물건 중에는 릭과 마티 라기나가 아이작 포인트에서 발견한 은단추가 있습니다. 이 단추는 꽤 오래된 것으로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악명 높은 머니핏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. 이 섬에서 평화롭게 가축을 기르던 농부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. 오크섬에서 보석과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애호가들은 그곳에서 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. 먼저 팀은 멋진 붉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. 루비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전문 보석학자는 석류석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조각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15에서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브로치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디자인이었어요. 나뭇잎 디자인과 화려한 빗줄이 달린 브로치였어요. 나뭇잎은 13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보물찾기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. 우선 이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에 13개의 가지가 달린 나무가 새겨진 조각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기사단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. 애호가들은 또한 머니핏을 발견한 다니엘 맥기니스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. 이 브로치는 전문 보석학자인 찰스 루턴 브레인에게 보여졌습니다. 그는 이 장식에는 보석이 없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려했습니다. 사실 보석처럼 보였던 돌은 그저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.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되었기 때문에 납이 함유된 유리였습니다. 애호가들은 브로치를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브로치 일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브로치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. 모두가 찾던 보물이었을까요?